우리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?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초심이란 대체 뭔가?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맨날 초심이 바뀌어. 난그 사람들의 초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마다 말하는 초심이 다 달라. 초심이라.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, 근데? 난 지금이 내가 했던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? 자, 초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자, 초심으로 돌아갈게요. 초심으로 돌아가면 다운스볼? 아, 그건 너무 초심이고. 그러니까 마크 할 때로 한번 가보자고.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, 내가.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. 일단은 영상 안 올려. 1일 1영상 아님. 뭐, 어쩔 때 3일 한 번씩 올라가고, 어쩔 때 5일 한 번씩 올라가. 1일 1영상. No! 근데? 문제는? 그렇게 안 하는 주제에 퀄리티도 안 좋음. 영상 퀄리티가 썩 좋지 않아. 아하, 초심으로 돌아갔더니 영상도 잘안 올리는 데다가 퀄리티도 별로 안 좋아. 심지어 영상 길이 1분에서 2분이. 요즘에는 3분을 기준으로 올리고 있죠, 그쵸? 아하, 영상 길이도 짧아졌네? 다만 맵을 만들기는 함. 맵을 만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맵 소식이 전해지진 않아요. 나 혼자 조용히만. 내가 맵 만드는 거랑 여러분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죠. 딱 배포됐을 때만 상관이 있고. 그래도 좋으시겠어요? 나는 완전 편하지. 아, 생방송 안 함. 생방송 및 소통. 이건 이제 유튜브만 할때 한계인데 이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한정적이라서. 그래도 좋으시겠어요? 본인 입맛이 안 맞으면 초심을 잃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초심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. 그거는 그냥 본인 취향에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. 나는 오히려 초심을 잃어버려서 더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냅다 본인 입맛에 안 맞다고 아 예전 같지 않네, 예전이 그립다 그러시면 안 되죠.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하고, 만약에 이 변화가 내 취향에 안 맞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. 나는 지금이 좋은데? 생방송의 변화에 또 적응 뭘 못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적응해주면 안 될까? 내가 만약에 예전처럼 계속했다면은 지금같이 유지를 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막 사람들 불러서 할 때가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, 아니 나 운동구멍에서 하는데? 거기는 왜 취급 안 해줌? 아니 나 예전처럼 저쪽에선 예전처럼 하고 있어.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. 그러네, 내가 초심을 잃긴 했네. 이걸 보고 초심을 잃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. 초심을 잃어야 지금의 내가 됐겠구나. 그렇지, 내가 초심을 유지했으면은 이걸로 유지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. 맞네. 그러지들 맙시다. 별로다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. 지금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뭐가 되는데 그러면? 다 취향이 있고 자기 입맛이라는 게 있는 거지.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고 이 시간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.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을 기준으로 공전한다고. 초심을 찾으면 안 되는 사람. 초심 찾으면 내 유튜브 생계가 위험해질지도 몰라. 내가 생방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끼리 노는 것보다는 다 같이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.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.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고요. 내가 지금 열심히 할 테니까 받아들여줘. 다 같이 놀자. 초심 보니까 어지러지라네. 크크, 앞으로 초심은 버립시다. 우리 초심 찾지 말자. 그치? 어지러지하지. 추억은 추억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운 겁니다.